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대선 뉴스를 공개합니다. 두 번째 대선 뉴스는요. 유승민 후보입니다. 내가 이길 가겠다. 비문 단일화. 사실상 무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대선 때까지는 그냥 제가 할 길을 그냥 가고 더 이상 뭐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너무나 결격 사항이 많아서 저는 보수 유권자들께서 홍 후보로는 도저히 보수의 품격을 유지할 수도 없고 보수 대표라고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을 거다. 유승민 후보가 지금 목이 다 쉬었는데 토론회를 참 잘했다라는 평가를 토론회마다 받고 있지만 지지율은 오늘 보셨듯이 4.1%. 전혀 미동도 움직이지 않는 4%의 지지율 벽에 지금 갇혀 있는데 끝까지 갈 길 가겠다. 홍 후보는 결격 차이가 많다. 네, 유승민 후보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학창 시절에도 항상 공부를 못하는 친구 둘이 있어서 그 공부를 못하더라도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공부를 못하는 마음이 좀 편안한데 네. 갑자기 꼴찌하던 친구가 공부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한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보다도 득표율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내부적인 불안감들이 있는 건데 최근 들어서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과정이 유승민 후보에 대한 압박감이 훨씬 더 클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이제 금요일장가요. 다른 정당이 이은재 의원이 1호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현재 이제 바른정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뭐 뜻을 모으기도 하고 결국은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 가지 압박을 했음에도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영남권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조차 국회의원들은 유승민 후보와 뜻을 같이 해서 새로운 보수정당이 개혁을 하고 싶은데 내년이 지방선거예요. 근데 내년 지방선거인데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갖고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게 되면은 바닥에 있는 기층 조직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한 자유한국당으로 백기투항을 하게 됐을 경우에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끝까지 살아남아 갖고서는 고고한 보수의 개혁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선거 직전에 가갖고서는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사실상 바른정당이 꽤 많은 의원들이 유승민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 건지 아니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예. 생각해서 판을 다시 흔들지에 대한 여부가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서 유승민 후보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이면서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이 외로운 유세가 굉장히 걱정되고 있는 뭐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참 괜찮은데 지지율이 안 올라서 안타깝다.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조차 유승민 후보를 찍지 않는 네. 기이한 지금 상황인데 바른 정당의 이 정당 상황이 좀 만만치가 않죠, 주말 사이? 일단은 주말 사이 어젯밤에 사실 의원들이 예. 모였거든요. 입장문을 냈던 의원이, 거기에 이름 올린 의원이 20명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 10명가량이 어젯밤에 다시 모였습니다. 한 4시간가량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결론은 지금 바른정당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게 1차 마지노선이 투표용지 인쇄 전이라면 그거 넘어갔으니까 2차 마지노선을 사전투표 전날로 하자. 그래서 예. 5월 3일까지 일단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일단 뭐 이은재 의원이 1호 탈당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탈당을 좀 결행할 만한 의원들이 한 두세 명 정도 더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의원들이 언제 그 탈당을 좀 발표를 하고 실제로 결심을 해서 나가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탈당을 해서 그럼 뭐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뭐 특정 후보를 도울 수도 있는 건데 뭐 일단 뭐 집단 행동을 통해서 분당 사태까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뭐 일부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탈당을 하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노 기자도 잘 알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심야에 자꾸 모인다는 건 상당히 좀 불안한 거거든요. 후보 입장에서는 바른정당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선 뉴스를 공개합니다.